자, 22학년도 수특 독서 과학기술 2번 지문의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접근과 그리고 아니 그래도 뭘 기본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일단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1번, 2번. 1번은 추론 문제 풀듯이. 추론 문제 풀듯이라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포인트 찾기 식으로 푸는 게 있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 PCR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딱 찾을 수 있으면은, 딱 하나로 찾을 수 있으면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밑줄 추론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2점짜리 보기 문제, 아니면은 그냥 보기 문제 전체에 느낌처럼 접근하기에는 발문과 선지가 내용 일치와 추론을 섞어 놓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잡으면은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더럽게 나와요. 다른 애들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더럽고요. 제가 아까 풀어보고 나서 이거 씨 대체 왜 이렇게 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치 이 1번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답은 2번처럼 해야 나오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 왜 이걸 이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결국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별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머리 잘 굴려가지고 접근하거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건데 보시면은 윗글에 실시간 PC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은 이제 선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나머지가 전부 다 틀린 말이니까, 네 개가. 오히려 선지에 집중하다가 낚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 실시간 PCR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보자 이거야. 이해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찾아주고. 근데 읽으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잘안 찾아져요. 그래서 포인트 찾기 쪽으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실시간 PC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실시간 PCR, 요게 전에 그 연계됐을 때 연계된 지문 내용들 보여준 거였는데 실시간 PCR이 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어? 빠른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어? 빠른 진단이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실시간 PCR의 등장 원인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실시간 PCR의 핵심을 등장 원인 쪽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보니까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대요. 그래서 후처리 공정이 뭐인지 보니까 바로 이 위에서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침전물을 제거할 경우 DNA가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침전물을 떼내니까, 그걸 전기장을 이용하면 분리를 할수 있다. 음전하를 띤 DNA를 분리할 수 있다. 바로 요게 후처리 공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런 말을 했는지를 보면 여기서 좀 의도하기는 한것 같아요. 의도하기는 한것 같은 게저 좁은데 두 개가 다 있어. 침전물 제거를 신속히 처리라고 했는데 침전물 제거 안 하잖아요. 처리 공정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전기적으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이것도 후처리 공정이잖아. 그래서 두 개가 걸러진다 이거야. 그래서 1번처럼 답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렇게는 안 나왔고 이제는 2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웬간 했으면은 여기에서 답이 나오게 만들어 줬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곳에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게 왜냐면 실시간 PCR 부분을 보니까 이 앞부분, 이게 체크하는 것만 실시간 PCR 부분이 아니라, 총세 문단. 맨 마지막 문단을 뭐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본문에서 두 문단을 실시간 PCR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나머지 요 내용은 어떻게 해?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찾기는 찾았을 텐데 판별이 안 됐을 겁니다. 말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시간 좀 걸렸어요. 그래서 4번에 1번 선지를 보면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1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기에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알지. 근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요 문단의 요약이 바로 1번 선지를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봐요. 봐요. 이 표준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 표준 샘플에 대해서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 DNA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준 샘플 농도가 낮은 표준 샘플과 그리고 농도가 높은 표준 샘플을 요게 초기 주형 농도라고 해보면 얘를 검출 가능 검출 가능한 수준까지 DNA를 불리는 증폭 사이클 횟수는 농도가 낮으니까 검출 가능한 양으로 맞추기 위해서 증폭 사이클을 많이 돌려야 돼요. 얘는 사이클을 조금 돌려야 돼요. 왜냐면 초기 시작값이 크니까. 그쵸? 그래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 따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표준 샘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검체는 뭐였죠? 검체? 검체의 초기 주형 DNA가 뭐였죠? 우리가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찾고 싶어 하는 그 원액을 말하는 거잖아. 원액? 원액도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그 녀석을 증폭하는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은 표준 샘플에서 계산했던 역치 사이클을 테이블 시켜가지고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표준 샘플은 그럼 뭐야? 여기 있나? 표준 샘플이 있어? 표준 샘플이 있나? 그 표준 샘플이라는 내용이 없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결국은 교보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해줘야겠지. 얘로 이렇게 생각을 얘로 이렇게 재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요 녀석의 농도에 따른 각각의 사이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해내면, 역치 사이클이라는 게 뭐야? 역치 사이클이라는 게 이걸 똑같이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검체의 초기 농도는 모르지만 요 녀석을 돌려가지고 검출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어떤 사이클 수는 알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요 사이클 수는, 이 농도는 몰라도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검출이 되었다라는 건 나오잖아. 이거를 표준 샘플을 가지고 계산한 이걸 바탕으로 요걸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사이클을 몇번 돌렸을 때 농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표준 샘플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이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동일한 값은 아니지만 거의 99.99% 동일한 값. 이 표준 샘플의 농도를 엄청나게 다양화시킬수록 사이클 수에 따라 검체의 초기 주형 DNA 용어가 너무 어려워.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높아지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표준 샘플을 이용해서 검체를 알아낸 거죠. 이 둘이 바뀐 겁니다. 야, 이 1번 문제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과연 했어야 됐는가? 이건 그냥 이런,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이걸 낸 건가 싶기는 했어요. 좀 잘못 낸것 같아요. 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3번. 형광물질은 이중나선 DNA에 결합한 후 자외선의 조사 없이도 형광현상을 일으킨다. 형광물질이 뭐예요? 자외선을 쐈을 때 밝게 빛나기 때문에 형광물질이에요. 그리고 부분을 찾아보면은 실시간 PCR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실시간 PCR 내에서 형광물질 찾아주면은 여기 있습니다.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이건 뭐예요? 밝게 빛나니까. 그쵸. 자외선을 조사를 했네요. 그쵸. 자외선 조사 없이 형광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 겁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5번은 또 뭐야?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에 로그를 취한 값이 클수록 역치 사이클은 더 작아진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농도의 로그, 역치 사이클,
근데 이 로그라는 게 그거잖아요. 로그 1이랑 로그 100이랑 비교하면 뭐가 커요? 로그 100이 크잖아요. 결국 로그 값은 이 농도 값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로그 값은. 뭔 말인지 알겠죠? 농도가 낮은 것에 로그를 씌운다거나, 농도가 큰 것에 로그를 씌운다거나, 요런 녀석에 이 로그를 씌운다는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농도가 낮은 것에 로그를 씌워봤자, 어차피 낮은 거고, 농도가 높은 거에 로그를 씌워봤자 높은 거죠. 로그는 다 알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농도가 낮으면, 역치 사이클은 크네? 농도가 높으면, 역치 사이클은 작네? 적네라고 해야 되나? 적네?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값이라고 말해도 어차피 똑같구나. 라는 거죠. 농도가 낮은 것에 로그를 씌우면 사이클이 크고, 농도가 높은 것에 로그를 씌운 것이 사이클이 더 적다인 거죠. 로그를 씌워서 사이클이 높아지고, 로그를 씌워서 사이클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농도가 낮기 때문에 사이클이 높고, 농도가 높아서 사이클이 낮은데, 여기에 로그를 씌워봤자 어차피 낮은 값, 큰 값이 나올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를 취한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농도로 바꿔서 말하면, 초기 농도가 높다라는 말이죠. 초기 농도가 높다라는 말은 사이클을 낮게 돌려도 돼요. 어떤 결과에 이르는 사이클? 검출이라고 해야 되나? 검출이라고 해야 되니? 이거? 검출. 검출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이 사이클 수가 내려간다고. 이걸 바로 역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한 값이 클수록 초기 농도, 이건 결국 초기 농도가 높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높아질수록 역치 사이클은 작아진다라고 말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풀어봤는데, 이거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푸는 시간 동안에 다른 문제 두세 개는 더 풀겠다. 안 그래? 이게 진짜로 하나 잘못 걸리게 되면은 한 문제에 다른 거한 지문 이상 시간 날려버린다니까? 그러고 싶진 않잖아. 우리는 이한 문제 완벽하게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이거 찍는다고 해도 다른 거 완벽하게 풀면은 어차피 98점인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틀리면은 죽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씨, 뭔가 속이 좀 너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응? 너무 깝깝해.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별표를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